저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. 수행은 스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수행입니다. 우리 공원사 오시는 신도님들은 확실히 차원이 높아요. 딱 하면은 알아채는 그런 소식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요, 어제 어떤 신님의 어록을 또 보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일부러 찾아가온 것은 우리 주지신님이요 공부하시다가 노트를 해가지고 계속만 적어놓은 노트가 한 5권 되는 것 같아. 주신 그렇죠? 한 5권 되는. 내가 한번 봤는데요 그걸 이리 낱낱이 써가지고 착 그러는데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의 북경에서 어떤 학자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서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복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복사를 해드릴게요. 나도 또 한번 복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. 오늘 처음부터 부탁드립니다. 그런데 보시다가 좋은 개성은 전부 노트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동다성도 내지만 그 노트에 있는 개성을 여러분들이 하나 좀 공부를 하세요. 또 이 문제를 내가 주고 가면 주의심이 또 고달프게 됐는지 모르겠다. 그런데 어쨌든 그 개성에 있는 시를 생각하면 그림이 그려집니다. 그림이 그려집니다.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아파트에 세멘트백에 같이 앉았지만은 그 그림을 다 그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 비우고 있어봐요.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, 여러분. 그 행복이 어느 누구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?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 훤하게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저기 여기 스님, 아 경지시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경지시님이 한 번은 법상에 또 올라앉으셔서 담너머 뿔이 지나가는 걸 보고 봄과 동시에 소가 지나가는 걸 알 수 있고 산 너머에 연기 나는 걸 보면 그 산 너머에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여러분 다 알겠죠?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불을 보고 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. 그게 뭔가 뭐지 막대기인가 뭔가 싶었지. 그래서 스님께서 하시고 한마디 일러라. 여러분들이 결정코 여기에서 한 생각 일으켜 느끼는 그 바를 한마디 말씀해라. 그러시니까 아마 또 안 하고 가만히 계시거든요. 다 있으니까 뭔가 마음에 체득한 것이 바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또 한마디 개송을 다음 구절을 읊으세요. 보효 새벽을 탁 깨우는 알림의 소리는 그 나무가지에 깃들었던 새의 말이요. 새가 오는 거예요.
누춘 소식은 조매 향이라 봄을 누순한다 이거예요. 셀루자 봄을 탁 튀어서 열어가는 그 소식은 매화의 향기가 아침에 피는 그 매화의 향기가 바로 봄을 열어준다. 그러니까 자연의 그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아침에 새벽에 밝아지면요 새가 찌찌찌찌찌찌찌 하고 웁니다. 새가 참 새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주 참 한가롭습니다. 자연이 통이 트고 세상이 밝아집니다. 그럼 새 소리를 듣고 새벽 하늘을 보면은 동쪽에 동이 떠오릅니다. 매화 향기를 무심길에 매화나무 곁을 지나면은 매화 향기가 코를 탁 쓰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. 오늘 우리는 이미 매화 향기에 취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. 보건사 홈페이지에 벌써 열려있는 그 봄의 매화 향기는 벌써 우리 주지 스님의 붓끝을 통해서 연결해졌고 그 이전에 마음의 한 소식이 봉헌사 신도님들과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향기를 매화의 향기로 아름답게 감동시켰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해 행복하시고 그 매화의 향기처럼 아주 청순하고 맑고 깨끗하게 이 봉헌사 법당을 좋을 때도 찾아오고 습습할 때도 찾아오시면서 일단 문 앞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향기와 행복의 새 소식을 담아가는 그러한 참된 불자 행복한 봉헌사의 신도가 되어주시기를 마음에 단절히 기원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. 승불합시다.